괜히 더 좋아 보여. 이렇게 잘 맞을 수도 있다. 너무 괜찮더라고요. 코디하기 좋죠? 무조건 사야 된다. 아주 예쁩니다. 코인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가입니다. 이제 여름 다 지났고 가을 겨울이 완전 성큼 다가왔잖아요. 제 친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까지 가장 구매하기 어려운 품목이 바로 바지. 저도 바지 사는 게 항상 고민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입어본 바지들 정말 많거든요. 거기서 손이 자주 가고 이거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아이템들로만 코디를 꾸려봤으니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룩들은 여사친들에게 검증받은 코디로만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혹시 솔로시라면 올해 크리스마스는 따뜻하게 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무신사 스탠다드 코튼 파라슈트 팬츠. 이 바지는 제가 성수 무신사에 갔다가 이거 마네킹에 걸려있는 거 봤는데 예쁜 거야. 그래서 이거 막 옷걸이를 막 뒤져가지고 이걸 찾아왔죠. 그만큼 그냥 옷걸이에 걸려있을 때보다 마네킹이 입은 걸 보니 이 바지는 핏이 예쁜 바지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구매해서 입어봤는데 핏도 예쁘고 굉장히 착용감도 편합니다. 여기 옆에 보면 단추 여분이 있어서 단추를 조여서 또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바지예요. 그리고 바지 밑단을 보시면 이렇게 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일 수 있어서 조거 팬츠처럼 연출하기도 가능하다. 이 바지가 주머니가 엄청 많다든지 뭔가 디테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번잡스러운 바지가 아니라 깔끔한 바지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포멀한 자리나 캐주얼하게 연출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바지니까 이런 바지쯤은 하나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정도의 컬러를 가진 바지는 겨울에 어두운 상의랑 매치하기에도 굉장히 활용도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 바지는 강추드린다. 이 코디는 데이트나 강의 들으러 갈 때 약간 새초롬한 느낌으로 뽀용한 느낌 아시잖아요. 섬유유연제 향기 푸음푸음하면서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고 여기서 가디건 색만 이렇게 싹 바꿔주면 또 다른 느낌. 그냥 티, 바지, 고정에 아우터만 바꿔줘도 분위기가 확확 달라지죠. 이게 아이보리 바지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비슷한 계열의 아이보리 바막을 매치해주면 고프코어 느낌이 또 무신 납니다. 밤에 쌀쌀할 때 산책을 나간다거나 놀러 갔을 때 이렇게 입어주면 과하지 않고 딱 좋죠. 그 대신 안에 줄무늬 딱 입어서 굉장히 어우러지게 코디를 해주면 또 남친룩 하나 완성입니다. 이 바지는 플렉의 칸디아니 베를린 바지인데요. 바지계의 클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지진 뭐 구매할지 좀 고민되고 어려우셨죠? 그냥 이거 구매하시면 돼요. 칸디아니가 이태리 프리미엄 원단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더 좋아보여. 사실 이 생지가 관리도 어렵고 이염도 어려운 품목 중에 하나잖아요. 하지만 그거를 이겨낼 만큼 너무 예쁘고 감성도 있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아이템입니다. 보통 청바지는 세탁하면 안 된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주구장창 입고 에어드레서에 한 번씩 돌리고 밖에 햇볕 좋은 날 그냥 걸어놓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입으면서 내 습관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지들은 워싱이 되니까 나만의 바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기에도 굉장히 좋죠. 주우제님께서도 상하이 생지로 코디하는 그런 룩이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그렇게 입고 결혼식에 다녀왔다고 하실 만큼 갖추고 코디로 연출해주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품목이다. 제가 생지 바지로는 두 가지 코디를 좀 떠올려봤는데 첫 번째는 하객룩으로도 멋들어지게 가능한 상하이 셋업 코디입니다. 이 청자켓도 같은 플렉 제품인데 톤이 아주 딱 맞아요. 안에는 이염주의긴 한데 셔츠 딱 입어주고 셋업으로 착 맞춰준 다음에 로퍼 신어주고 만약에 조금 더 포멀 느낌 나야 한다 하시면 검정 니트 넥타이까지 해주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세련되게 연출하기에 딱 좋죠. 내가 솔로야 이렇게 입고 갔어. 그러면 신부 측의 친구가 저 사람 누구야 나 소개 좀 시켜줘 해서 이렇게 잘 맞을 수도 있다. 그런 코디가 될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학생들 시험기간 시험 공부하는데 되게 훈훈한 선배가 카페에서 전공책이랑 아이패드 싹 꺼내서 이렇게 입고 쓱쓱 공부하고 있으면 뭔가 쪽지남 교주고 가고 싶은 그런 룩을 연출하기에도 좋습니다. 이 바지는 알리스 페널드 카펜터 와이드 팬츠인데요. 제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일자 바지보다 어느 정도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주머니라든지 뭐 절개선이라든지 이런 디테일 있는 바지들을 굉장히 선호해요. 왜냐? 이렇게 마른데 키 큰 분들은 이런 체형 보정에 있어서 바지만한 게 없거든요. 검정색으로 카펜터 스타일이 되게 생각보다 보이지가 않아요. 보여서 구매해봤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아무래도 완정카고는 유행이 좀 지나기도 했고 조금 세련되지만 약간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이런 바지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활용하기에도 좋고 적당히 패셔니지만 느낌 연출하시기에도 좋습니다. 기본 일자 검정색 바지 있는데 나는 검정색 또 다른 느낌의 바지를 찾고 계셨다 하시면 이런 바지 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케이블 니트랑 같이 매치해도 굉장히 예쁘고 아주 두꺼운 니트 입기에는 한낮에는 햇빛 쨍쨍으로 좀 덥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벗을 수 있는 집업으로 또 날씨 감각 챙겨주고 이 집업이 핏이 박시한 핏인데 보통 저는 니트류들은 너무 몸을 부각해서 피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짜임실이 굵은 것들은 그런 걸 많이 커버해줘서 이번에 이런 느낌 니트들을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니트들도 제가 싹 모아가지고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건 좀 깔끔한 룩인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뽀용한 가디건 룩이랑은 살짝 다른 느낌으로 조금 더 가을 느낌 나는 그런 코디예요. 오늘 가디건 룩
룩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남성분들이 의외로 가디건 입는 걸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위에 무난한 가디건 입으니까 이 바지가 더 돋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연출하기 코디하기 좋죠. 그리고 또 소개해드릴 바지는 스탠다드 에러 청바지입니다. 이거 영상에서 한번 입고 나왔었는데 문의가 너무 많고 구매하신 분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이 스탠다드 에러 청바지 핏 괜찮은 거 되게 많고 이런 컬러감이나 워싱감이 예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워싱도 너무 촌스럽지 않으면서도 오묘하게 적당하게 들어가 있는 게 아 이렇게 연출하는 게 제일 쉽지 않거든요, 청바지에서. 근데 이 가격에 이 정도의 퀄리티와 이 정도의 핏 무조건 사야 된다. 이 청바지는 저는 검정색 상의랑 매치하는 거 좋아하는데 안에 줄무늬 셔츠를 약간 패턴 포인트 주고 니트 지퍼, 무조건 2A 지퍼 되는 거라서 위아래 시원하게 터주셔야 어깨 더 넓어 보이고 다리는 길어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로퍼 신는다? 그럼 좀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운동화 추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가성비 갓 약간 어글리한 느낌의 일방시 운동화 신어주면 포인트 완성입니다. 근데 또 이런 청바지에 되게 편안한 룩 연출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청바지에 회색 후드 너무 약간 클리셰 아니고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색감과 핏이 정말 많은 걸 좌지우지하거든요. 제가 두 가지 보여드릴 건데 하나는 조금 얇은 거, 하나는 조금 도톰한 걸로 보여드릴 거예요. 보통 후드는 기모 버전이 짱짱하고 핏이 예쁜데 아직은 낮에 기모 좀 무리니까 이렇게 얇은 거부터 보여드리면 약간 밝은 회색에 파란색 프린팅 포인트로 상큼한 컬러 매치 좋고 신발은 회색에 단정한 신발 신어주면 좋습니다. 뉴발 993 좋은데 저랑은 조금 안 맞아서 줌 보메로로 신어줬고요. 여기에 백팩 하나 딱 맞으면 도서관 룩 끝. 이착장으로 MT 가면 너무 좋지. 그 다음은 기모 후드는 보시면 이 자수가 퀄이 아주 기가 막혀요. 세리프 폰트로 뭔가 느낌 있게 근데 또 이 프린트 색감이 그 뭔가 데려다가 그 파란색 같은 그 느낌이 있어요. 근래에 본 프린트 중에 가장 과하지 않고 깔끔한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핏도 어깨 부드럽게 떨어지고 이 모자도 탄탄해서 아주 예쁩니다. 그 다음은 비욘드 클로젯 카고 바지입니다. 이 색감이 딥한 베이지 바지 제가 많이 피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바지는 너무 예쁘고 주머니가 과하지 않게 포인트도 아주 적당합니다. 허리 벨트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허리 조절하기에도 되게 좋고 밑단에 또 단추가 있어서 단추를 연출하기에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바지는 조금 활용도도 있으면서 예쁘면서 핏까지 챙기는 게 진짜 뽕뽑기 좋거든요. 이렇게 앞에 보시면 핀턱이 살짝 잡혀있어서 다리도 길어 보이고 예뻐 보여요. 앞에서 보여드린 룩들이 조금은 컬러감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번에 컬러감을 좀 넣은 코디들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베이지 바지에 스포티한 탑 입고 초록색으로 포인트 주는 거 너무 괜찮지 않나요? 좀 있으면 또 대학교 축제도 많이 하잖아요. 앞치마 입고 까주점에 맥주 나를 것 같은 그 후배 느낌으로다가 조금 더 쌀쌀해지면 여기에 노스페이스 패딩 조끼로 딱 하나 걸쳐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룩은 약간 옛날에 힙합퍼 스트릿 패션 사진에 나올 것 같은 감성인데 아메카지 무드를 좀 내봤습니다. 이것도 때와 장소 따라서 힙합 무드로 갈 거냐 단정하게 갈 거냐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로퍼를 신어줬는데 여기에 넥타이 해주면 단정 센스 느낌이고 아디다스 삼바의 위에 넥을 오픈해주면 아메카지 느낌까지 가능합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청자켓 실제로 입으면 훨씬 더 예쁘거든요. 이거 좀 상세 페이지는 약간 이장님 느낌 나긴 했었어.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예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 정말 수십 가지의 바지를 입어보고 핏도 좋고 활용도도 좋고 컬러감도 예쁘고 옷장에 꼭 하나씩 있어야 되는 아이템들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고 상의와 신발까지 다 추천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궁금하신 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